코비드 백신은 당신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? 첫 번째, 그들은 면역 체계를 형성합니다. 백신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를 위한 훈련입니다. 백신은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들을 찾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퇴치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. 두 번째, 백신이 바이러스를 만납니다. 백신은 귀하의 몸에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합니다. 그런 후에 귀하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 혈액 속에 머무르는 항체 또는 전투세포를 만들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병에 걸리지 않고도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. 세 번째, 지역사회의 면역. 충분한 사람들의 몸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바이러스는 갈 곳이 없게 되어 확산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.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